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만든 건담의 팔과 다리인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고요. 한국과 일본은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국이기도 하고요. 군사력도 강력해서 서로가 협력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겠죠. 미국은 애초에 그것을 생각하고 한국과 일본을 발전시켰고요. 근데 요즘 상황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한일 관계 상황이 어떤지 이슈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부터 볼게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는 대일 관계 개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양국의 이익을 위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과거사 문제 등의 갈등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과거사 갈등, 경제,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되어 복합적인 갈등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가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가 되었죠. 또한 위안부 문제 또한 외교적 갈등의 현안이 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악화는 한국 외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 문제, 경제, 안보를 망라한 한일 현안의 포괄적 접근 및 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이후 귀국 간담회에서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전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정상 차원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큰 그림을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을 방문한 한국정책협의단과 면담에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올린 양국 우호협력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신냉전 시대가 빠르게 돌입되다 보니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위중했다고 인식하고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 둘 다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위안부, 과거사 문제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감히 협력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국의 민심도 살펴봐야 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서로 협력을 하라는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관점에서 한미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발된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의 번영과 안전,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제시하였고 주요 협력 분야로 북한 문제, 지역 인프라, 핵심 기술 및 공급망 협력 등을 거론했죠. 또한 5월에 한미,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양자간 동맹협력의 주요 의제로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5년 만에 개최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도 했고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이 모든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들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6월 11일에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어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과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진행하게 됐고요. 즉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의 복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에 많은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많이 완고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시다 정부는 현금화 문제를 한일 관계 개선에 입구에 두고 있습니다. 현금화 문제가 뭐냐면요. 대한민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현금화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물러설 수가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사법부에서 내린 판단을 행정부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 국가니까요. 무엇보다도 이런 현금화 문제를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해버리면 민심이 돌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국내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제 동원 판결의 현금화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게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영상의 댓글창도 많이 난리가 난 상황일 것이고요. 심지어 한국 정부와 피해자, 시민단체 간의 입장차도 존재하는데 이런 문제를 정하지 않고 현금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국내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정부는 소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일본 정부도 한국의 내부 상황을 보고 한일 관계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 한일 관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면 최근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현금화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여 최소한의 접점은 확보한 상황입니다. 만일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한다면 한일 관계는 그대로 파탄이 될 겁니다.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따라오게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현금화를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인데 국내적 분란이 더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행도 탄력을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면 일단 현금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한국은 이에 대한 국내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금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잡아야지 한일 관계를 개선을 하든 분쟁을 하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 합의 형성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싸우지는 마시고요.